자, 검찰 추석 직후 문다회 소환하면서 문재인 부부도 대면 조사 불가피. 이 김준희 기자, 정진우 기자가 다 법조팀이니까 이거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쓴 겁니다. 그럼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막가자는 거죠. 예. 다혜 씨 표현대로, 예, 문다혜 씨 표현대로 막가자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윤석열이 그려왔던 어떤 그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핀치에 몰렸을 때, 구석에 몰렸을 때, 결국은 제일 그 반대 진영에 제일 센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제일 센 사람을 공격해서 효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의 지지층 결집, 예. 탄핵이 임박했을 때, 본인의 어떤 구석에 몰렸을 때에 본인의 마지노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으겠다라고 할 때 가장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예. 또 하나는 적정의 어떤 그 적진에 균열을 꾀하는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공격하고 그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갈등을 만들어 보겠다. 예. 균열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아, 참, 이제 그 이렇게까지 간다는 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런 수밖에 쓸 수 없다라고, 저런 수를 써야 된다라는 상황이 그들한테 온 거거든요. 마지막 카드죠, 사실. 네. 이게 계엄령 직전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딸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지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네.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딸은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 따님이 이재명 지지자들과 싸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이제는 검찰과 싸워야 되겠구나. 특히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이러고 있어요. 어쩌자는 거죠? 아니, 이것도 저 뭐 탁현민이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나는 피해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안 먹힌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언한 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마지막에 문재인 건드릴 거라고 했죠. 네. 문재인 건드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문재인 건드리고 있을 때 문다혜 씨가 개구리 얘기하면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를 갖다 인용해서 피해자 서사를 갖다 얘기할 때 피해자 서사 갖고는 안 된다. 그럼 누가 같이 싸우겠느냐? 얻어맞고 있는 사람은 누가 싸워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악하고 있는데 누가 싸웁니까, 거기서? 네. 자기 스스로가 먼저 싸워야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다가 자기도 얻어맞게 되면은 그럼 나도 같이 싸워줘야지 이러면서 손잡고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런 그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했던 역할, 그동안 해왔던 역할, 해왔던 공로 이런 것들 다 인정하고요. 저도 사실 대선을 치르면서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싶었어요.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들.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고 비판들. 지난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들 많이 언급하고 싶었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그 선거를 했던 캠프 멤버들이 많이 참았어요. 많이 참고 너무나 우리 진영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가져올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했기 때문에 참았는데, 지금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적극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저런 사진도 흘리지 마시고요. 저거는 지금 아직도 선비 노릇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선비 노릇, 그다음에 훈장님 노릇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싸우십시오. 저런 이미지 정치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검찰에 의해서 난도질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같이 싸워주셨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 싸워주셨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그러면 싸우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싸우시고. 본인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어요. 네. 본인도 정말 억울하실 거 아니에요. 본인 억울하시면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들, 민생 파탄 내고 이런 정부와 더 이상, 그다음에 자기까지 이런 공격하는 정부와 정말 이제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라는 좀 이렇게 그 결연한 의지들, 이런 것들 좀 보여주셔야 돼요. 왜 선거 때만 나오십니까? 조국 대표가 조국신당 했을 때 그때 막 또 등판을 하시잖아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위기의 순간들, 민생의 위기의 순간들, 본인의 정말 위기의 순간들
본인만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 진영 전체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문재인을 공격함으로써 이럴 때 열심히 싸워 주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그 전공한 것이 대학원에서 전공한 것이 바로 이런 그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을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롤랑 바르트가 바로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를 뽑아내는 것이 네. 거의 전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저한테는 재미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학원에서 연극을 안 가르치니까 예. 커뮤니케이션을 배워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왜 합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했던 것이 이 컬처럴 스터디라고 하는 이런 아이고. 이런 네, 일종의 문화 콘텐츠들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당대를 읽어내는 그런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분석을 못하지만 제가 낱낱이 저 사진을 곱씹어 드릴게요. 저게 네. 어떤 메시지인지를 다 네. 정리해서 네. 심야 시사 때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네.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저밖에 못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부를 한 사람도 많지 않지만 네.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정치 이 원래는 정치 논평에 그걸 같이 부가 네. 저 결부를 시켜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 잘 안 하더라고. 문재인 대통령님 손에 지금 보니까 검은 우산이 들려 있어요. 네. 비가 오면 본인이 그 우산을 들고 그 비를 피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우산을 드시는 게 아니라 총과 칼을 드셔야죠. 아유, 공부를 하신 분이야 그래도 이 부분을. 들고 있는 도구가 무엇이고 색깔이 무엇인지. 네. 이게 다 메시지입니다. 네. 저거 다 연출된 거예요. 네. 왜 하필이면 검은 우산이겠어요. 네. 검은 우산, 검은색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어? 먹구름이 몰려와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피해자 서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 네. 나한테 지금 가능한 거는 우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우산으로 가려질지 모르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모여라 이러는 얘기예요. 저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시 처음 대선에 나오려고 했던 그 쭈뼛쭈뼛했던 순간들 예. 그때로 돌아가시진 않았는가. 본인이 그 나중에 이제 그 박근혜한테 지고 두 번째 선거에 나와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면서 권력 의지를 갖고 이 나라의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 정치에 뛰어든 순간은 뭔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결연한 네. 의지로 다시 자연인으로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이 정권 하에서 당연하죠. 누구도 자연인으로 놔두지 않아요. 그럼요. 책방하시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래서 지금 저만이 아니라 최한우 평론가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이쯤 되면 이제 결단을 내리시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네. 결단이란 건 뭐냐. 당신이 윤석열을 등판시킬 때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덮어준 건 없느냐. 이제 그런 거 정보를 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시 최한욱 평론가는 좀 세요. 예, 아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박진영 네. TV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박진영 평론가는 그런 말씀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센 분이 아니죠. 네. 사실. 네. 그런데 박진영 평론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전면에 나서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결자 해지의 핵심이 뭐냐.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아주 좋은 말씀이죠. 제가 저 사진의 의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저는 비 전문가지만 사진을 보고 해석했던 거 아까 우산 얘기를 말씀드렸고 뒷짐을 짓고 있어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죠. 관찰자적인 맞습니다. 면으로 관찰자 선비로서 제3자의 눈으로 저렇게 하겠다고 뒷짐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저러시면 안 돼요. 주먹을 불끈 쥐고 두 손으로 창과 칼을 든 모습을 올리셔야 돼요. 올리시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메시지 읽는 훈련들이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읽어내시는 겁니다. 절대로 뒷짐을 줘서는 안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사진으로 역시 메시지를 내보내지만 네.
절대로 저렇게 뒷짐지는 모습으로 네. 찍혀본 적이 없어요. 네. 본인이 당사자니까. 네. 그리고 본인을 뽑아올린 사람들의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 저렇게 뒷짐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뒷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앞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이게 피해자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뒷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튜버들이 뒷모습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는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에서 증언자나 제보자들이 뒷모습을 보이고 하죠. 얼굴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뒷모습을 보일 때 자신이 이제 공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출을 하는 거예요. PD들이 일부러. 네. 그런데 제보자들 중에서도 가면을 쓸지언정 앞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네. 싸우겠다는 겁니다. 아, 그럼요. 하는 김에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왜 신발도 저렇게 샌들 신고 유유자적하게 하지 마시고요. 전투화 신으세요. 전투화 등산화 신고 나 이제부터 열심히 싸우겠다. 이 적진에 지뢰밭인 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내가 진두지휘해서 싸우겠다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예. 저게 바로 그 나는 농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농부면 고무신을 신으셔야지 샌들을 신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농부도 네. 반농부밖에 안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농부라고 하는 나는 이제 싸울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장면을 윤석열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런 착한 분들 이해해요. 착한 분들 이해하고 저런 성정을 가지신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를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촛불혁명이라는 혁명정부의 수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촛불혁명의 그 뜨거운 기운으로부터 본인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 전투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장수가 우산 들고 샌들 신고 뒷짐지고 뒷모습 보이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세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네.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싸우셔야 그래야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내에 정치 보복 TF를 만들었어요. 그게 본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TF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 지금 애꿎은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든 민주 진보 진영에 특히 민주당원들 이 민주당원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ETF를 통해서 무기를 벼룰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뭐겠어요? 정보입니다. 정보. 우리들의 칼과 그 총은 정보예요. 그런데 그 정보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있어요. 오늘 안규백이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개혁명에 대해서 정보를 들은 바 없다. 본인이 그렇게 태만하게 사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대놓고 국회 청문회에서 고작 비례의원 따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재명이 레닌 혁명 사상을 반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규백 의원은 먹고 살기 괜찮죠? 이재명 대표도 자기를 갖다가 좀 이뻐해 주시고 그런 거 가니까 기분이 아주 째지죠? 그래가지고 감히 대표가 지금 계엄령이 준비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정보 들은 적 없다. 그렇게 게으르게 사니까 그런 거죠. 주변에 보십시오. 찌라시에서 어떤 게 떠돌아다니나. 그런 것 본인의 폰에는 하나도 온 게 없습니까? 내 폰에도 오는데 내 폰에도?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아닌 세력에 에너지의 어떤 레벨이 싸움의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시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총선 네. 이후 네. 그 레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그 레벨을 한 단계 올리는 에너지의 레벨을 한 단계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은 문재인을 공격함과 동시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색깔론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얘기됐던 계엄령으로 가려고 하는 빌드업 아닙니까? 빌드업이죠. 네.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는 순간 바로 체포가 가능해요. 현행범이니까. 예. 그걸 김민석 의원이 어제 김용현을 데리고 완전히 그냥 구석에 몰아넣고 김용현이 네. 속내를 들키는 장면까지 끌어냈잖아요. 네. 그런데도 안규백 의원은 나는 들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니랑. 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그 방송에 출연해서 계엄령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 기사에 등장하는 그 우리 저 정성호 의원 그 멘트 중에 제가 유심히 본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9월 달 안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주의원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만히 안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돌발적인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어떤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고. 저도요. 이런 하여튼 그 되게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의원 모두가 이런 긴박하게 돌아가는 어떤 전국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아주 곤두세우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나이브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네. 지금 상황 보세요. 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경족수가 충족해서 계엄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진보 성향 의원은 160여 명밖에 안 돼요. 사실은 187명이라고 해도 그중에서 보수 성향 의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160여 명이니까 20명만 잡아가면 됩니다. 20명만 잡아가면 보수 성향 의원들은 계엄 해제에 반대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네. 캐비넷 안에, 검찰 캐비넷 안에 뭐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로 협박 안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총칼을 들이댔을 때, 네. 총칼이 등장했을 때, 탱크가 등장하고 총칼이 등장했을 때 움츠리고 벌벌 떨어서 뒤에 숨을 수 있는 사람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거죠. 계엄사령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바로 선포할 수 있고요. 이걸 위반할 때 구속수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을 발표한 상태에서 합수단을 만들어서 불법 시위에 참석하고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정거 후에 사법처리한다. 이거는 자 시나리오가 그냥 소설이 아니라 요 내용은 조현천이가 만든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조현천이 문건엔 이런 얘기는 없어요. 왜? 이 얘기가 곧 이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쓸 필요가 없지. 아는 놈은 다 알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나까지 수사해? 나는 슬퍼.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한동훈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한동훈은 지금 왜 이렇게 한동훈을 압박을 하고 있느냐. 지금이 의료개혁도 최상병 특검법도 전혀 당에서 추경호 당 정도가 짓밟고 있잖아요. 추경호하고 한동훈하고 보면은 짓밟고 있는 그런 상대가 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막 짓밟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만큼 윤석열이 앞에서 꽉 막고 있고 네. 그런 상태를 돌파를 하지 않으면 외통수기 때문에 예. 이 외통수를 돌파할 수 있는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왜 한동훈의 지금 그 이 어떤 이 조치들이 왜 통하지 않는가라고 지금 상황 판단을 해보면 지금은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문재인 예. 이런 싸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한동훈의 말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국민일보의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일보는 다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민일보는 사실상 윤석열 기관지입니다. 네. 국민일보는 기독교 보수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대변하죠. 그리고 윤석열의 든든한 깐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오히려 한동훈에 가깝고 동아일보하고 국민일보가 지금
윤석열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동아일보하고 채널A하고 또 달라요. 네. 스탠스가 좀.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일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한동훈한테 너 정신 차려 꼼짝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네 말 안 들어 국민의힘은. 그러면 한동훈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거는 이제 일종의 메시지죠. 그럼요. 여당이여 단결하라. 그렇죠. 윤석열을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던질 때 그나마 중립적인 한국일보가 그러는 거예요. 한동훈 너 이러다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는다. 네. 오늘 만평 하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 네. 윤석열의 거대한 버스와 뒤에서 트럭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 가운데 경찰이 끼었어요. 이렇게. 한동훈이 다 있어요. 아주 절묘한.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 한동훈이 등장했잖아요. 예. 정치인 한동훈이 등장해서 본인이 스스로 우리가 저 발광체와 반사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본인이 발광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예. 스스로서 혼자 설 수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결국은 아 한동훈이는 결국 윤석열의 반사체였어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냐 한동훈의 어떤 한 정치인 한동훈이 어떤 시험대에 오른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된 상태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럴 때 한동훈이 그 외통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승부수를 던진다면 전격적으로 특검이 통과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한동훈의 정치적인 무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야 나라면 이제 한번 네. 저런 상태 있다면 죽더라도 네. 한번 짝하고 죽겠다. 예. 어떤 우리 무협지의 네. 어떤 그 절정의 순간으로 점점점 다가가는 그런 네.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거 벼랑간 왜 건드릴까요? 이거는 지금 사실상 그만큼 윤석열이 코너에 몰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최혜병 특검 예, 진행하는 거 이게 지금 한동훈이 말을 갖다가 잘못 들려놓은 걸 갖다가 잘 잡아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를 위시로 해서 계속 3자 특검까지 몰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혜병의 재판 자체에서 지금 심지어 군사법원에서도 윤석열 경로설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이미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언론에서도 보호를 못해줄 만한 그 무시무시한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지금 또 뭐 민주당의 또 그 태스크포스 쪽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 들어가는 그런 그 몇 가지 건들이 있는데 이 건들 때문에 지금 윤석열의 그 범죄적 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 곽상도 의원이 지금 이제 네. 이 문제를 얘기하고 제가 좀 이 나머지 라인들을 좀 약간 좀 확인했을 때 단순히 이게 지금 윤석열이 야 이번에 문재인을 잡아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전주지검에 있는 맞아요. 제2의 윤석열과 한동훈을 꿈꾸는 맞아요. 애들이 이창수 야 우리 우리도 힘을 좀 보여주려고. 우리도 이제 야 너희만 할 줄 아냐 우리도 잡아넣어서 우리도 떠볼게 이게 어차피 팽배했는데 근데 이창수가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중앙지검 갔지 않습니까? 예. 제가 확인한 거는 이창수는 야 이제 자기가 출세했 전 출세했잖아요. 예. 야 대충 덮어 이러고 갔는데 예. 전주지검 애들이 너만 출세해? 아, 우린 칼이 없냐? 해가지고 밀고 가면서 왜 전주인 줄 아세요? 이상직이가 전주잖아요. 이상직에 예, 예, 예. 관련된 거를 모두 다 여기서 조사를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상직에 갖고 대한 모든 걸 쥐고 있으니까 캐비넷이 있으니까 이제 출세를 노리는 검사들이 밀고 나와서 윤석열도 에이 그러면 한번 해봐 이랬는데 아마 윤석열도 컨트롤 안 될 겁니다. 여기 가면 이제 검사들이 그냥 이제 사냥개가 주인을 물려고 풀려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에 대한 분석들이 조금씩 결은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을 공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아 근데 그게 이제 변 대표 얘기에서 조금 이제 제가 납득이 좀 안 되는 거는 이것을 윤석열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풀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아마 동의됐을 거라고 봐요. 동의됐죠. 동의 거라고 근데 이제 네. 동의가 됐다면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지금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건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오늘 방송 나오기 훨씬 날짜 잡은 건 훨씬 전인데 이게 예. 요즘 터졌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 안 나가야 돼. 내가 여기 대해서 너무나 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변 대표님 한번 판단을 좀 해봐봐. 양정철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하고 있을까?
문재인의 그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말로 입발린 소리를 했던. 저는 중간에서 중간에서 이제 윤석열 문재인 중간에서 이제 자기가 중재 쓴다면서 막 자기 몸값 키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중간에 써가지고. 어떻게? 저랑 비슷하게든지. 이제 뭐 적당히 이제 뭐 덮자 그러면은 뭐 문재인에도 요구하고 양쪽 요구하면서 중재 써가지고. 아니 나는 그래서 이 사진이 바로 그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사진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저 문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 이따 이런 사진 올리지 마세요. 지금 이걸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을 열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셔야지 이러고서는 더 동정받는 게 이게 누구 짓이야 이거 탁현민 짓이야. 그러니까 지금 양정 나는 정말 짜증이 너무 나는 거야. 양정철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 제가 이쪽에 잘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정리를 할 테니까 그저 피해자 코스프레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왜 하는 거 피해자입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총액이 지금 2억 3억이래요. 아니 이혼하고 딸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잘못된 겁니까? 자식이 그 시집 갈 때 돈 주는 거 이런 거 다 저기 뭐 증여예요? 아니죠. 난 뭐.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무슨 별장이다 뭐다. 사실은 제가 많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사건에서 제가 오늘 나와서 야 이거 이 사건을 내가 뭐 할 얘기도 없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할 거는 그 문다희 씨 그 전 남편은 예. 증권회사에서 일하던 친구예요. 예. 증권회사 일할 때 만나서 연애를 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거기 저기 말레이시아 가기 전까지는 태국인가 말레이시아인가 가기 전까지는 태국이요. 예. 그 게임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신문에서 나오는 거는 백수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무슨 놀고 먹던 사람이 가가지고 돈을 공으로 준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집 뭐 주재원들 집 대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집을 대주고 이 사람이 일을 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그 이 가꾼세 냈던 그 소득세 낸 거 한 거 다 보세요. 이 사람이 놀고 먹은 사람인지. 난 그 부분이 하나가 참 좀 그렇고 원래 다희 씨는 요가 선생이에요. 아주 베테랑 요가 선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제 뭐 이혼하고 청와대 있을 때 계실 때 이제 들어왔는데 그 엄마 아빠가 보기엔 참 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근처에 초등학교 다녔는데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손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짠하게 있다가 양산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좀 맡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곽상도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될 일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게. 그리고 나는 그 제일 한심한 게 그 제주도 별장 얘기야. 예. 그거 지금 공유 숙박시설 숙박으로 네. 지금 그거 하면서 어떻게든지 애 키우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 팔아 갖고 그거 인수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걸 갖고 이런 모습의 사진을 보이면서 이 사건을 원래 파헤쳤던 게 곽상도예요. 그렇죠. 언제? 2019년인가 원래 문재인 정권 때 이 사건을 파헤쳐 곽상도인데 이상직을 가장 심하게 공격했던 게 곽상도. 근데 그 곽상도는 아들이 50억을 받은 게 경제공동체가 아니어서 예. 무죄라고 나와. 물론 2심에서는 지금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2심의 상황은. 예. 근데 이거는 경제공동체로 몰아가다가 지금 그 강력하게 부딪히니까 못하고는 있어요. 곽상도의 말이 근데 보수 쪽에서는 파장이 컸던 게 딴 게 예. 아니라 어제 인터뷰한 게 윤석열이가 계속 막았다 이 수사를. 곽상도가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이가 다 막았다 그때부터. 진짜? 네, 그렇게 박수를 지었어요 지금. 그래서 보수에서 지금 또 폭발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본인 억울할 수 있는데 윤석열과 한동훈 칼에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 지금 그리고 송영길, 이재명도 거의 뭐 똑같이 당했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윤석열을 검찰총장 만든 거에서 책임을 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작수한 것도 자기들이 다 받고 자기가 키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물리고 있는데 그걸 본인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인간들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 전체를 좀 이 구제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막 그 날뛰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밑에 새끼들까지 막 자기도 승진하겠다고 날뛰고 있다면 이제,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을 진압할 수 있게끔 정보라도 이 사진 올린 자를 자르세요. 이 그러니까. 사진 올린 자를 이건 안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딱.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사진 올린 자를 자르라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그나마 아직도 남아 있는 지지자들한테 열받게 만들어 어쩌라고 이래서
지으신 사람의 뒷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싸움에는 뒷모습은 보이면 안 돼요. 뒷모습을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진짜 난 이 사진 정말 이거 뒤에 누가 찍었구나라는 건 추측은 되는데.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찍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퍼뜨리고 그리고 중재를 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하겠지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 저는 페이스북... 아니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명박도 저랬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을 키우는데 문재인보다 더 먼저 키운 게 이명박이란 말이에요. 다스를 윤석열이 같은 거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의 출세는 이명박이 다 시켜줬는데 이명박이가 설마 했다고 자기가 키워준 놈이 설마 할까 그래가지고 저러고 있다가 감옥 갔다 왔잖아요. 일을 갈았는데 또 감옥 갔다 오니까 윤석열이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엎드려 기면서 그러니까 나는 양정치 중재한다면은 문재인에게 1년만 갔다 옵시다. 갔다 오면 또 윤석열이가 모셔줄 겁니다. 이렇게 딜을 치길 수도 있고. 말도 아니 모르겠다고 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어? 지금 이게 딸 데리고 살았다고 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불호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가도 엇갈리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돈을 어떻게 했든지 곽상도 50억에 비하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갈 일이 없는데 이걸 어떤 자가 이런 짓을 획책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가끔씩 문재인 대통령 그 페이스북에서 누구의 좋아요 눌렀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고양이가 눌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핸들링하는 자가 지금 가끔씩 문 대표 그 자가 범인이다. 문 대통령이 가끔씩 글은 올리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핸들링하는 자가 범인. 저 사진을 찍어갖고 올린 거야. 이거 무슨 짓이야. 늘 이런 쪼로 일을 하는 자가 있어요. 이름 말하지 마세요. 네. 이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는 그 조작날조 수사를 상습적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이 법무장관 되면서 3천여 명 되는 검사들이 어떤 생각했냐. 나도 한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놈들이 전국에 깔려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서 이제 누구 하나 잡으려고 조작판 짜는 검사들이 깔려있으면 이 나라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올리는 건 뭘까요? 사진 두 장이었어요. 첫 사진은 아예 등을 지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약간 사이드에서 맨 처음에 공개된 그런 사진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메시지가 사실은 저는 소통이 완전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보시나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느냐가 네. 중요할 텐데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뇌하고 있고 고민 중이다라는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네. 저한테는. 근데 지금 그런 메시지 보낼 때는 좀 아니지 않느냐 싶긴 해요. 뭘 고뇌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굴복할 건지 아니면 싸울 건지. 그래서 지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문재인 착한 사람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 네네.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여기서도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겁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비난과 공격이 취약하기 때문에 네. 겁이 좀 많고 우유부단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러면 되게 좋은 거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 컴플렉스가 붙었지 않습니까? 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한 진짜 착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착한 사람은 정의를, 자기가 당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대표처럼. 용감해요. 그런데 예. 예.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정의나 용감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예. 그냥 욕안 먹는 걸 중시하는 예.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김태형 소장님의 이 그 분석은 2017년에 이미 책으로 정리가 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그 분석이 계속적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다 얹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변호해줬거나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는데 2017년에는 그렇게 말했다고 문매를 받았던 문매.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이니님한테 컴플렉스라는 말을 붙일 수 있냐고. 그리고 제가 그때 결론에서 그런 얘기를 썼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 숲을 그러니까 가시밭길을 피 흘리면서 그걸 헤치고 나가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길을 뚫고 네. 빨간 양탄자를 깔아줘야 글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피곤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좋게 쓴 건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욕 엄청 먹었습니다. 네.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내 옆에서 우산을 들어줄까?
누구고 누구일까 이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사진을 통해 가지고 고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싸울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to be or not to be. 예, 유명한 그 햄릿의 대사입니다. 근데 네. 이 햄릿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사람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사실은 어머니를 따를 수도 없고 아버지를 따를 수도 없어요. 끝까지 고뇌하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햄릿입니다. To be or not to be. 계속 그지랄만 했어요. 근데 이 to be or not to be를 사느냐 죽느냐로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이고요. 철저하게. To be 그대로 있을 거냐. Not to be. 뭔가 변화할 거냐. To be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머니랑 저 외삼, 삼촌이랑 그 붙어서 이렇게 하는 데서 그냥 왕자로서 이렇게 있을 거냐. 아니면 not to be. 다 싹 죽여버리고 내가 확실하게 세상을 바꿀 거냐. 이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근데 not to be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대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은 아니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분노하는데요. 그 분노도 아주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쪽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심리가. 그러면 결국 이 싸움을 어떻게 몰고 갈까요? 다행히 지금 민주당에서 대책위를 만들어서 예. 견인하는 쪽인 예.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쪽 친문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과 맞서 싸우자 예. 하는 쪽으로 지금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쪽으로 저는 합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나마 지금 다혜 씨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데 이 워딩도 굉장히 부적절한 워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린 경제 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가치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운명 공동체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아버지와 함께 같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설득이 되시나요? 뭐 사실 경제 공동체는 네. 이익을 중심으로 뭉친 공동체인데요. 네.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가족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얘기를 쓰긴 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결합된 공동체일 경우에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은 정말 친밀하고 화목한 경우에는 친밀하고 네. 아버지가 잘못되면 자식도 잘못되고 네. 또 자식이 더 슬퍼하기도 하고 또 자식이 잘되면 부모가 더 기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운명 공동체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뭐... 싸워야 된다는데 참지 않겠다고 하는데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네. 이 혈연이기 때문에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원을 합니까? 근데 저는 좀 더 폭넓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저 말을. 그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따님만이 아니고 그렇죠. 민주당, 예. 개혁 진보 세력 모두가 운명 공동체로 좀 엮여져 있다. 예. 이거 윤석열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다 죽는다. 각개혁하다 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거든요. 우린 동지다.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과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다. 혈연을 넘어서 우리는 비전과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니까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올바른 워딩이 되는 거예요. 네. 제일 좋은 워딩은 그 윤석열 정권의 이 폭거, 네. 탄압. 국권이 맞서 싸우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맞습니다. 깔끔하죠. 근데 나는 가족이니까 우리 아빠랑 같이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러면 누가 도와주냐고요. 니들 가족끼리 알아서 해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워딩이 지금 문다희 씨가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게 지금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나는 개구리다 이랬어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그 드라마의 대사를 네. 그대로 운영해서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돌이 날아와 맞았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나만 따지고 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금 당하고만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썼다가 그 다음날 바로 참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은 하고 있으되 아직까지 정확한 메시징 작업에 실패하고 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안심하고 지금 문다혜 씨도 그러면 가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라든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거 우리 가족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도와줍니까 누가? 그래 가족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럼요. 예, 기본적으로 이건.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끝까지 자기네 공동체 안에 안 집어넣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송영길도 안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운명 공동체 언급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런 겁니다. 가족은 건드린 거 아니라는데 뭐 이렇게 이쯤 되면 막 가는 거 맞나요? 저는 이 워딩이 철저하게 친노여 결집하라고 들립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말씀 것도. 노전 대통령이 썼던 말씀이시죠? 예. 노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운명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죠. 그리고 가족은 건드린 거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 막 가는 거 맞나요? 노무현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징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끝까지 이재명 친명은 없어요. 주변에 다 똥파리들만 있는 것 같아요. 문다일 씨.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명백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TF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이재명의 동지가 돼요. 송영길의 동지가 돼요. 함께 싸우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심리가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다혜 씨는 어떤 인물인 것 같으세요? 모르죠. 그게. 지금 전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바가 없어서.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아버지로 인해서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시야를 좀 크게 가지고 이거는 윤석열 정권의 네. 검찰 독재의 만행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윤석열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뭐 윤석열을 보수 대연합을 꿈꾸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필요하거든요. 네. 보수 대연합은. 그래서 구상을 할 때 당연히 한동훈하고 이준석을 뺄 거예요. 네. 윤석열이. 그러면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하겠습니까? 1순위가 친문 세력입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이낙연은 낚아왔고. 예, 그렇죠. 그건 뭐 걔는 불러서 오지 말라 해도 올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친문 세력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네. 이렇게 사면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좋은 신호를 보낸 거죠. 야, 네. 나랑 손을 잡으면 어때? 네. 근데 친문 세력이 미쳤습니까? 지금 윤석열하고 손잡게? 그러니까. 예, 망해가는데. 네. 그러니까 호응을 안 해준 겁니다. 네. 모른 채 한 거죠. 윤석열이 열받아가지고 너희들 좀 혼나봐야 되겠네. 길들이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압박하면서. 그래서, 와, 빨리 와. 내 쪽으로 와. 투항해. 먹구름이 밀려오는 건 맞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친문 세력도 살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하고 손을 잡고 단일 전선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 아닐까요? 그럼요. 네. 그럼 뭐 윤석열하고 지금 뭐 손잡겠어요?